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래쪽입니다. 자, 테란이죠. 아, CJ 서지훈 선수 진영해요. 6시입니다. 6시 서지훈이고요. 다음은 예마스는 MBC의 서경종 선수의 진영은 적으네요. 3시입니다. 네, 서경종 선수가 9시에서 3시로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간 그런 위치입니다. 네. 네, 일단 지난번 같은 작전을 다시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알기만 하면 파이프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그거구나 그러면 딱 입구에 머리 모아놓고 벙커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주면 저기는 벙커 보르스가 지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빌드는 정말 한번 잠시 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지 두 번은 거의 통할 가능성이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용했던 빌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만큼 위축을 하게 해주고 자신은 오히려 정석적이거나 혹은 좀 다른 빌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미끼로 사용을 해야지 그 빌드를 다시 사용하는 건 그렇죠. 좋지 못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일회용이고 그 재활용 안 되는 빌드예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나와요? 앞으로 테란을 한 10에서 20번을 계속 반복해서 상대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꺼내드는 카드로는 써볼 만한데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현재까지는 100%지만요. 네, 아무튼 서지훈도 의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1경기가 딱 이어서 MBC 게임이어로 팀이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2경기와 4경기의 개인전 카드는 분명 확실히 CJ팀이 더 잘 짜온 느낌이거든요. 또 맵의 상대 종족도 상당히 앞서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게 특히나 서지훈이 이런 경기를 잡아주지 못하면 팀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경기를 잡아내면 좋아지는 것이 지금 빌드가 바락바락 서플 예. 빌드예요. 바락 두 개를 연속으로 만들면 상당히 가난하지만 초반에 머리를 뽑아내는 즉 원의 처리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일단 하고 시작하면서 또 상대가 멀티를 빨리 할 때는 초반 생머리 나빠까지도 할 수 있는 초반 집중형 빌드를 쓰고 있는데 서지훈 선수 네 드러나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예, 저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원의 처리 저글링을 한다 하더라도 예, 드론이 아직까지 숨어있는 의도는 잘 모르겠고 지금 미네랄이 300이 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SCB가 지나가거나 나왔을 때 어차피 저글링이 나오면 SCB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즉 원의 처리 플레이인 척하는 겁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저거는요 상대방이 일꾼이 간 다음에 멀티를 한다거나 혹은 그렇죠.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보통 예, 서플라이보다 배럭 두 개를 먼저 건설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의 처리 이후에 앞마당 멀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타이밍에 멀티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타이밍에 멀티를 딱 저글링 좀 있어도 안심이 되는데 갑자기 마린메딕은 아니지만 생머린이 엄청 오거든요. 그 타이밍에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SCB 안 잡고 가나요? 지금 딱 SCB가 지나가자마자 드론이 움직였어요. 네, 바로 멀티를 해줬는데 아무튼 바깥쪽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서지현 그리고 마린 병력 5킬 중 예, 6개 초반에 엄청 많은 거죠 이거는요. 예, 예. 6저글링 이후에 병력이 뭔가요? 네. 8저글링까지 지금 작살했어요. 원의 처리 플레이를 전개해주면 바로 플레이를 해주면 초반에 수비를 할 수 있고 또 멀티를 해주면 역시 그 멀티를 생머린으로 무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병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이죠. 자 SB로 앞에 가드 삼고 마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초반에 머린이 많은 빌드. 그러나 이거 막히게 되면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테란이요. 아 서지훈 병력 일단 뒤로 뺍니다. 그래 안 받아가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저그가 좀 드론을 눌러주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SCV가 정말 맞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살아서 현재 저글링은 14기까지 생산했어요. 한기 잡혀서 13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봤어요. 저글링이 발업이 되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숨을 고르고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아 멀리는 안 나가는군요. 쫓아만 냈습니다. 오 나가네요. 야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타이밍에 마린이 정확히 한 부대가 있고요. 아카데미도 못 오. 와 뭐지? 그렇죠. 이게 약점. 이게 약점이에요. 네, 빠른 거리 역시 안에 적용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가서 저글링을 줘야 되거든요. 네. 오 우리 누가? 두 개 들어갔다 맞죠? 그리고 서준 그냥 갈 길 갑니다. 네, 이제 갈 길 가요. 서준 몇 개만의 명령인데 SB도 한 4기 정도. 다시 그렇지. 아, 이건 빈집거리에 너무 약한 빌드예요. 네. 차라리 전부 다 가고 그러면서 예, 괴락박스 그 화면센터는 섬으로 날리는 게 차라리 날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빨리 피해쳐 넣어야 되는 서준 선수. 병력 다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야죠. 네, 어떻게든 피해 없이 걷어내고 빨리 상대방의 앞마당으로 다시 또 러시 한번 가야 되는데 서경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늦었어요. 네. 머리 예, 이거 머리 코너 잡아야죠. 잘 잡았어요. 네, 잘 잡아내도 이제는
앞마당에 썬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정원련 중심이고 아직까지 썬클을 만들지 않고 싶던 서준 선수 방금 당한 것을 예. 어떻게 꺾을 겁니까? 또 지금 서경준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게 드론 생산 없이 상대방의 가스가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카데미가 없죠. 그러면 생마리밖에 없는데 주회차는 저글링으로 자병력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옆에 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잡혀요. 뒤입니까? 뒤를 치는 거고 옆을 치는 겁니까? 옆을 치죠. 이건 앞마당에 오면 옆을 같이 쌈싸먹는 형태로 싸우면 저거가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앞뒤에 샌드위치 되는 겁니까? 서준의 명령은 단독 마린이거든요. 썬클을 만들지 않고 유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앞마당 무슨 거죠? 본진 둘러싸여서 저글링 저글링 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영로씨 영로씨 뛰어가도 사람 막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서준 선수가 서준 선수가 좀 오늘 많이 우왕좌왕하는데요. 네, 무표정 서지훈이 한금 줬다. 무표정 서지훈 이게 웬일입니까? 서준 조메스만 5연타도 준비되거든요. 네. 태크도 빠른 서경종이 지금 태크도 보고 상관없이 지금 많은 사람도 변치 꼬렌트리로의 승부. MBC 게임 이후로 KTF를 4대0으로 잡는 게 잡았던 게 우연이 아니었어. 그리고 뒤프는 지금 뒤프는 전반적으로 MBC가 분위기 더 좋아요. 다 죽었습니다. 유닛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서경종 선수가 정말 상대팀의 에이스테라들을 다 잡아내면서 팀을 살리는데요. 네. 커맨센터까지 최우정. 자, 여러분 들으십니까? 지금 이거 내가 드디어 MBC를 원하는 분들 모두 지금 덕용종 서경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게임 준비하면서 덕용종 화이팅 이거 들어봤어. 덕용종 연호하는 처음 봤어. 최근에 저런 연호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인상적인 경기를 해주고 중요한 순간에 상대 에이스를